2023년 5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사람 잇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당한 지도자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 첫째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고 이제는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눕니다. 다윗은 그 일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윗이 비록 죄를 짓기는 했으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린 리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압살롬은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장악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작은 흐름을 보고 바로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일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 지금 위기의 순간 직전이구나. 결단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데리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밧세바를 범한 후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이었으나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어 그릇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한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로 인해 리더로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에게 찾아온 위기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다 동일합니다.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감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민감함으로 함께 따르는 사람들까지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잇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블레셋 땅에 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잇대라는 사람과 다윗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에 다윗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20절에 보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제 왔다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어제 온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데려가겠느냐, 그러니까 짧은 시간 함께한 너를 내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은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때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위기에 처한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말합니다. 주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고백은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도 이방인이고 이때도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혈통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존경하는 리더를 향해 최고의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도 저런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윗이 아닌 이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다윗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길은 매우 위험하지요.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을 향한 신뢰 하나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다윗이 이때를 향해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신의와 한결같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신의, 믿음과 한결같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까지 너희가 나에게 한결같은 신뢰로 함께 했으니 너가 동포들과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 또한 너희를 향한 신의와 한결같음으로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늘 한결같이 다윗을 신뢰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갈수록 힘든, 세상적으로 힘든 여정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복음을 비난해도, 세상이 복음을 비웃어도, 조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주님을 한결과 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이때와 같이 주님께 충성하며 살길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갈 터인데 오직 주를 위한 일만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와 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의 위기를 맞이한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복음의 시대라는 이야기 또한 듣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